2022년 11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저희들을 평강의 시간으로 화평의 장소로 또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것도 많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자리로 합당한 은혜로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음으로 세상에 나가 그 말씀을 깨닫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직접 행동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39장 찬양하겠습니다.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벌써 산상수훈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께서 7가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7가지, 이 6가지, 오늘 배운 7가지인데, 이 7가지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 손과 발로 7가지를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눈부신 문명을 누리고 있죠.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한산도에 어디 하루에 세 번씩 배가 와요. 옛날 생각하면 욕지 가는데 명성호 타고 3시간, 4시간 걸렸는데 얼마나 멀미를 많이 했던지 저는요. 속에 노란 국물이 다 나오고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지금은 참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 끊임이 없고 테러,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원합니까? 평화를 원하죠. 역사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때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은 늘 있었어요. 전쟁과 불화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들은 뭘 찾았다?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평화협의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UN이라는 곳입니다. 국제연합기구 UN이에요. 하도 전쟁을 많이 하니까 우리 전쟁 좀 그만하자 하고 만든 기구가 UN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UN을 보세요.
유엔이 있다고 해서 전쟁 안 합니까? 똑같습니다. 오히려 분쟁이 더 심해지고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죠. 가정이 가장 기초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정이 있으면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고 세계가 있고, 이 가정도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여 살았지만 지금은 돌아보세요. 우리 마을에 다 혼자 삽니다. 내 자녀들, 자식들 다 도시 가버리고. 아, 옛날에 어림도 없어. 어디 부모님을 혼자 남겨놓고 자식이 집을 나갑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는 괜찮다. 너것들 나가 살아라 그러죠. 그래서 가정이 다 황폐화되버렸어. 그리고 늙어서 이혼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누가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유엔 총장이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평화주의자가 나와도 이 분쟁을 없앨 수는 없어요.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평화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이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평화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평화가 없는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심어주기 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심어주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들이 찬송한 노래 가사입니다. 평화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지고 죽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뭘 주고 갔다? 참된 평화와 화평을 주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화평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에서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죠? 십자가의 가로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가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킨다. 십자가는 뭐다? 회복. 회복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개차반으로 살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 무엇으로?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이 마을에, 이 가정에, 이 우리 형제 자매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회복된다.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든 영적으로 도움을 주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희생시켜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예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손해만 끼치고 그냥 피해만 주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십자가의 정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의 왕, 화해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화평을 참 많이 강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 화평, 평화, 평안, 이 모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에 고루 나타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한 400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말이.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 신앙에 이 화평과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설명해 준다는 거죠. 이 화평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 말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화평이라는 뜻인데 평강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레네를 이스라엘 말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샬롬 들어봤죠?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샬롬. 샬롬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소장된 모든 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읽어볼까요? 네. 안녕. 안녕. 평화. 평화. 행복. 행복. 안전. 안전. 만족. 만족. 이게 다 뭡니까? 가장 최상의 상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잖아요, 아침에. 안녕하십니까가 그거예요. 샬롬이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십자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아멘. 사람이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게 된 게 다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 원수 할 때 원자는 원망할 원자, 숫자는 원수 숫자예요. 내 아버지의 원수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 그게 원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살아가면서 아직 하나님한테 피해 준 일이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바로 그 원죄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그럼 원래 평안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원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전혀 다른 성격이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등 따서고 배부르면 평안하다? 이게 세상 거예요. 이게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내 온몸이 찢기고 내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곳에서 평안을 찾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퀄리티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부자가 되면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형제 자매가 나를 미워하고 온 마을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시기 질투하고 내가 어디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그 상태에서 느끼는 평안, 그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되십니까? 안 돼. 나는 잘 안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평안을 느껴? 화밖에 안 나지. 이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한테만 이럴 수 있나? 나는 어떤 탈자길래 이런 온갖 사회의 불만을 가지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평안을 느껴요? 어떻게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런 데서 평안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드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까? 그래서 늘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겁니다. 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했지. 내가 또 저 사람을 미워했네? 고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제가 또 잊어먹었습니다. 내 욕심이 앞섰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 주신 평안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꼭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내 습관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모레가 다르고 내년이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진다니까. 얼굴이 시커멓던 얼굴이 평안한 얼굴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오 이거 얼굴이 어째 이렇게 변했군노 이런 말 들어요. 진짜로 들어요. 사람의 영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영이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역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이 평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지. 없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세요. 평강이 뭡니까? 한문으로 평평할 평자에 편안할 강자잖아. 편안함이 평평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편안함이 쭉 간단해. 굴곡이 없고 늘 편안한 얘기예요. 그게 평강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편안이 쭉 이어지려면 이 외부 환경에 이 외적인 환경에 내 감정이 휘둘리지를 않는다니. 어떤 일이 생겨도 내 감정이 쭉 평평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 꼭지를 돌게 하는 일이 생겨도 내 감정이 평평하다는 거. 딱 똑같다는 거. 이런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돈 주고 사겠어요? 이걸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라야 하나님과 화해를 한 사람이라야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말썽 안 일으키고 좀 시끄럽게 안 하고 사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대강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뭐 좀 별로 말도 없고 뭐 법도 없이 살아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평화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고 평화를 사랑하고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어떻게?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그냥 우유부단하게 그냥 아이고 막 오늘 지나고 내일 되면 평안하겠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 무슨 일이나 기꺼이 자기 몸을 자기 정치를 희생하는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을 희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한 자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가장 화평하게 해야 될 일이 가장 우선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이 우선이에요. 십자가에서 어디를 먼저 세워야 된다? 십자가에 어디를 먼저 세워야겠어요? 이 기둥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돼. 그 다음에 가로를 붙이는 이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기둥이 없는데 이거 뱅갈 붙이면 떨어져 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근본이 어떻든 어떻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 예수 믿으면 그 근본이 바뀌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하여 생각할 때 저 일을 하면 나에게 저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생각하죠. 야, 저 일을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줄까?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만사를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오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화평하게 된다라는 말은 자기를 버리는 사람.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화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타인 중심적인 사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웃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남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을 진실하게 섬깁니다. 섬겨도 그냥 겉으로 보이는 데서만 섬기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섬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친한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비난할 때 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우리 자신을 먼저 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비워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시작. 고난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광기탄 왜 안 따라합니다. 다시 시작. 고난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고난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되어 있습니까? 아멘.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아멘. 정집사님 되어 있습니까? 고난 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릴 때 복종하겠다는. 아멘. 복종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목사 말에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목사가 하는 말이 다 진짜인 줄 알아 그러면. 그 목사가 사기치면 어떻게 할 거야? 목사가 사기 못 치게 하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니 저 박 목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사기를 치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알려면 말씀을 봐야 돼. 그래야 목사가 어떤 짓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섬에 있는 교회라고 우습게 안 보고 말씀 많이 아는 성도들은 못 이깁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뭐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만큼 겸손해지라는 얘기죠. 또 말씀을 많이 알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알면 남을 저절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알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냐? 자기가 고난에 그냥 뛰어들어 버려요. 말씀을 많이 알면 고난 당하기 싫으면 말씀 보지 마세요. 편안하게 사세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말씀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내가 살아왔던 이대로 편안하게 그냥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대로 막 요래 살란다 하면 말씀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거 억만배 이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 호두교회 성도님들.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제자를 삼아 그랬죠? 예. 여러분이 제자를 삼아야 돼요. 목사님이 제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제자를 삼지. 제자를 삼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집사 정도 되면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또 집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오래도록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제자도 없어. 내가 키운 제자는 하나도 없고 나만 맨날 제자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자로 삼아. 그 다음에 쭉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고. 가서 예수를 전하고 내가 누리는 은혜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누려야 돼. 근데 나는 은혜도 없는데 제자를 어떻게 삼아. 나는 누리는 은혜도 없는데 아이고 이놈 교회는 뭐 하도 오라고 하니까 오기는 오는데 아이고 나는 뭐 은혜도 모르겠고 아이고 이번 주일에 왔다가 다음 주로 막 아이고 어디 부산에는 가볼까 아이고 맨날 오라고 해서 뭐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들이긴 한데 아이고 나는 뭐 교회가 봐야 뭐 별로 예수가 만면이구나 아이고 막 예수는 저 외국 귀신인데 뭐 내가 알김 없고 요래 돼버리면 이 교회가 아니야. 그냥 묵고돌이 공동체야. 그냥. 묵돌이 공동체. 주일에 그냥 밥 한번 먹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육지에 있는 교회들 있죠? 대부분이 묵돌이 공동체. 그냥 주일에 먹으러 한번 가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는 교회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 안 됩니다. 주일학교? 그런 애들이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로 교회 아웃. 왜 그 사람들이 신앙을 그렇게 오래 누리지 못하고 삶의 가치를 하늘 가치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까? 교회 시스템이 그랬어요. 주일에 한번 와서 설교해가지고 은혜 받았다 눈물 쏟고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전율이 흐르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다 까먹고 그 다음 주는 엄마 따라 절에 가고 우리나라 교회의 설교 스타일도 그렇고 여러분 장경동 목사 이런 분 알죠? 다 얼마나 웃겨. 정말 설교 들으면 재밌어.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교회에 와서 한번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그걸 내 생활 속으로 갖고 들어가서 그 말씀이 손으로 드러나요. 발로 드러나고 내 입술로 드러나고 내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하면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너희들 보고 주기도문에 있잖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잖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바로 그게 천국이에요. 이 호돈 마을도 아니야. 호돈 마을 일단 잊어버려. 어디부터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부터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 되잖아요. 이 마을 어떻게 될까? 할렐루야. 이 교회 천국 되잖아요. 당연히 천국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난을 당해야 된다니까. 고난을 당해야 된다니까. 고난이 뭐예요? 말씀 공부를. 아니 말씀 공부는 둘째치고 고난이란 게 뭡니까? 지금 나한테 고난이 뭐? 정집사님한테 지금 고난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싫은 거 있잖아.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내가 막 이거 다른 거는 다 용서를 하겠는데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내려놓는 거야.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내가 다른 거는 용서하겠는데 나 저런만큼 내가 용서 못한다. 그거를 용서하는 거야. 그게 고난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 명이 생기고 두 명이 생기고 세 명이 생기잖아요. 천국 때 그런 사람을 아무리 끌고 막아서 그 사람 화낼까요? 그때부터는 화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자꾸 생기면 그런 사람이 제자를 만나요. 그 사람이 내가 제자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제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여러분의 제자가 됩니다.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강의 왕 고난당한다는 말은 그냥 복종한다는 거예요. 복종해야 화평이 화해가 평강이 평화가 넘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다음 밑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메이커가 있어.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항상 이 사람만 가면 이 두 사람이 싸우다가도 악수를 해. 근데 이 사람만 가면 안 싸우는 사람이 이 사람만 가면 싸워. 이게 트러블메이커예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되고 싶어요?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죠? 어느 누가 트러블메이커가 되고 싶겠어요? 악마가 아닌 이상. 피스메이커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습니다. 유머가 넘칩니다. 언제나 밝은 웃음을 보이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이고 항상 아 괜찮아 될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포근합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내가 긴장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녹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가면 그 사람 옆에만 가면 긴장이 돼.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내 입에서 무슨 말 나오면 막 잡아먹을 듯이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요 밑에 엊그제 전도를 하고 갔는데 가까이 오지 마자! 아 내가 뭐라 아무 소리도 안 했어 나는. 가서 인사한 자밖에 없어요. 전쟁하자는 겁니까? 전쟁을 하죠 전쟁. 그래서 아 저분이 왜 저러나 했더니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거의 앞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 목탁이라도 두드린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죠. 네. 감사한 일이지. 그런 사람이 바로 트러블 메이커다. 그런 사람이 근본이 나빠서 그러겠어요? 아니,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일이 뭐가 있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미워할 일이 없어요. 나도 처음 봤는데. 악한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공동체잖아요.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요. 만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 보이면 그냥 웃어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발악을 해요. 왜? 자기가 그러면 나도 같이 왁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이 오히려 더 미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차츰 녹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겠어요? 안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될까 말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온다는 건요. 기적이 만약에 내가 얘기했던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그런 걸 기적이라고. 어떤 판이 생겨나고 이게 기적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적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목사가 가서 와서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도 인사 잘하고 아,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마주쳐도 한번 웃어주세요.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죠? 여러분은 마을 사람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저보다 잘 지내십니까? 집사님 얼마나 털털하게 얼마나 말 잘하고 아유 형님 잘 지내십니까? 바람 많이 봅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소.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일단 말 한마디 해주면요 그 악한 영이 녹아버려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잘 기울여요. 그리고 뭐든지 다 들어줘요. 내 말 많이 하지 말고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눈빛이 언제나 맑아야 돼. 여러분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어요. 눈을 딱 보면 진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강 집사님 눈을 잘 못 쳐다봐.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가끔씩 미워할 때가 있어. 그 미워할 때는 눈을 못 보겠어. 진짜로. 왜냐면 내 눈을 보면 들키잖아요. 내가 집사님을 미워하는 게 들키잖아. 사람은 영의 동물이기 때문에 딱 눈을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좋아하고 있구나? 대부분이 압니다. 말 안 해도.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알아. 안 가르쳐줘도 눈빛도 항상 진실되게 사람을 바라봐요. 그리고 늘 사람들에게 대할 때 변함이 없고 항상 편하게 느끼게 해줘요. 한결같이 늘 함께하고 싶어하도록 그런 사람이 피스메이커. 그물 찢어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통발 찢어지면 갖다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물을 깁는 어부처럼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 마을에 어디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가서 찢어진 상황을 키워주는 거예요. 내가 메꿔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통발 또 이리로 다 들고 올라. 내가 목사님 아니, 그물 통발 끼워준다며 이러면서 또 다 들고 와가지고 같이 좀 끼봅시다.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래야 통발이 찢어진 데를 끼워야 다시 또 고기를 잡을 거 아닙니까? 부러지고 구멍난 그물을 깁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크는 마음을 끊어놓는 사람,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어딘가나 다툼이 일으킵니다. 그 사람은 나타나면 주위가 썰렁해지고 어색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만 오라. 내가 오라. 그냥 너는 다 틀렸어. 너희들은 다 틀렸어. 자기만 옳다고. 남의 얘기를 들을 줄 몰라.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 한 5초 정도는 웃었다가 한 5초 정도는 또 막 슬퍼했다고 화를 냈다고. 이런 사람이 트러블메이커. 시한폭탄 같아. 인색하고 개념이 없어. 무례합니다. 생각 없이 말을 해요. 말을 해도 그냥 생각이 없어. 아무 말이나 그냥 해버려. 주위를 섭섭하게 만들어. 그런 사람이 갈등을 늘 일으킵니다.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다녀요. 말을 해도 항상 툭툭 내뱉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 그런 사람을 만나면 불편함. 그러면 불편함은 어떻게 돼요? 자꾸 그 사람을 피하게 돼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피스메이크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은 예수님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온 성경에 나타난 그 흔적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 돼요. 여러분 부전자전이란 말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우리 저기 박 집사님 준현이하고 부전자전이 얼굴이 닮았어요. 얼굴만 닮는 게 아니에요. 이 전할 전자거든요. 이게 뭘 전한다는 거? 성격도 네. 아버지, 말씨도 아버지, 행동도 아버지, 습관도 아버지.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는 거예요. 부전자전. 여러분은 부전자전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을 때 여러분의 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행동을 빼닮아야 돼요. 아버지의 습관을 빼다 막아야 돼요. 아버지를 쏙 빼닮아요. 여러분을 보면 누구를 보았다고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말을 들어요. 꼭 그런 말까지는 아니라도
정집사님을 보고 내가 오늘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예술쟁이. 여러분 쟁이라는 말이 붙으면 뭐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기계도 하물며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밀어야 되는데 우리의 랩핑 기사는 누구예요? 말씀이 말씀. 우리를 랩핑하는 거야. 우리를 평평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의 성격을 평평하게 평평하다는 말이 뭐예요? 온순하게. 여러분 예술쟁이는요 성격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 온순해야 돼. 저처럼요 팍 하면 안 돼. 집사님 나하고 한 번씩 팍 하잖아요. 아 집사님 그게 아니지 이러면서 목사님 아 뭐 답답해 죽겠다 막. 그러면 안 돼. 원래는 정말 온순해. 한없이 온순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계속 스크래핑하고 있어요. 평평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러죠. 그 과정이 랩핑하는 랩핑.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닦아가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집중력. 하나님이 얼마나 집중력이 강한 분이겠어요. 하나님이 집중력이 우리보다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집중력으로 우리를 스크래핑한다니까. 밀고 있어. 금 하나 없이, 굴곡도 없이, 평평하게. 그러니 이 굴곡진 인생을 가진, 굴곡진 성격을 가진 우리를 평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고 일어나면 저놈 저거 또 끌고 와서 또 평평하게 밀어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안 가려고 하나님은 끌고 와서 밀고. 여러분 그 싸움을 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싸움 한다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 마냥 행복하다? 웃기는 소리. 신앙생활은 고난의 연속,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 곳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 행복이 진짜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콜링한다는 뜻이에요. 부른다라는 뜻.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는 뜻. 부른다는 말은 뭡니까?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권세가 권리죠. 아들의 권리. 아들의 권리를 얻으면 우리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가 생기면 당연히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다면 권리만 세게 휘둘러 부르고 뭐 그 뒤에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두환이 되는 거예요. 박정희가 되는 거라고. 뭐 아무나 막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끌고 와서 막 저기 어디 삼천교육대 집어넣고 안기고 끌고 가서 막 공문해보고. 권리만 있으면 안 된다. 책임이 따라야 돼. 어떤 책임? 화평하게 만드는 책임. 어떤 사람이든 가서 뚫어진 통발이 있으면 가서 그 통발을 키워주는 사람이 돼야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시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채찍을 가하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신기하지 않던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들이 하나 있으면 맨날 사랑만 합니까? 아버지 잘못하면 뭘 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할 땐 칭찬하지만 못할 때는 아버지로서 혼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엄청난 상속권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화평의 사람이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고 그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찢어진 그물을 아브라함이 가서 깁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그물 깁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살려줬습니다. 의인 열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살아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모세도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모세가 그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가서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화평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알았다 기도 들어줄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산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진노를 평화로 바꾼 모세. 모세는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평화의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기 위해 이렇게밖에 없던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밖에 없던 십자가를 옆으로 세웠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신 진정한 화평의 피스메이커였어요. 천국 백성들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천국 백성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선언하셨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볼지어다 다음에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것. 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성천하셨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여놓으면 그냥 허투루 마투루 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러면 무슨 말인지 답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이 상속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 재산이 다 내 거라는 얘기다. 그게 상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다. 영생을 상속받고 천국을 상속받고 형통의 축복도 받고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도 형통해진다는 거. 형통은 무슨 말입니까? 잘 된다는 거. 잘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막힘이 없다는 거. 시편 122편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얘기하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천국을 얘기하는, 천국 소망을 얘기하는, 영생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상속받는 겁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화평과 평강과 평안에 관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찢어진 그물을 깁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6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